아 오늘 제처한테 얘기는 하고 나왔는데요. 아 그 말 제대로 하셔야죠. 제일 기다리시는데 김태희 작가님. 아 근데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은 또 어차피 다시 보기로 봐요 그 친구랑. 이미 세이브 되어 있는 걸 다시 보기로 보는 어떤 그 쾌감. 쾌감이 또 있나 봐요. 그럼 두 개 켜놓고 보시겠네요. 대바대. 대바대가? 대바대 옆에서 기다리면서 그거 보고 보죠. 네. 혹시 저 그냥 의문인데 예. 김포공 작가님 나온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TV에 나왔어요. 예, 예.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예, 본방송으로. 본방송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대바대 진짜 빅매치 누구랑 누구랑 붙었어. 아 그럼 뭐 볼 것 같아요? 근데 대바대 빅매치라는 게 있나? 근데 그러니까 큐 돌리다가 서로 만났어. 아. 유명한 사람들끼리. 근데 아마 대바대를 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 본방송을 안 봐요. 그런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침착맨 방송이 침투부에 나오는 그... 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. 아,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건 아무래도 김풍행으로 나 아니다. 김정한으로 나오지 않으니까. 그쵸. 가짜다. 저거는 가짜, 거짓이다. 완전 절여졌네요, 이제 확실히. 인터넷 방송이. 그죠? 이게... 절여진 게 아니라 찾았다. 저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 자기가 몰랐다가 아, 나는 투순이구나 하는 거를 찾았다. 왜냐하면은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중파식 편집을 아 왜 거부감을 느껴요. 극혐 아니에요, 극혐. 절대 싫어하는 정도는 아닌데 너무 좀 텐션이 올라가 있다? 그쵸. 거부감을 느껴요. 억텐이 많고 아무래도. 근데 그리고... 그게 억텐이란 말 자체가 웃겨요. 그럼 뭐 항상 기분이 좋아? 그럼 미친 사람이지? 그쵸. 억텐이라고 하면 다 억텐이지 뭐. 그쵸.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.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억텐이 아니냐?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억텐이긴 하지. 따지고 보면은. 왜냐면은 우리가 목소리 어떤 데시벨도 그치. 평소도 높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.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쵸.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몰입해가지고 채팅을 칠 거 아니에요. 그럼 억채시야? 억채시냐고. 그러니까 자기도 그치. 모르게 이게 서서히 이게 되는 건데. 근데 이제 다만 뭐 이런 거죠. 확실히 점점 더 스키니해진다랄까? 옛날 예능을 보잖아요.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는 어떤 막 웃으면 복이 와요라든가 막 정말 그런 꽁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했던 뭐 이러면 뭐 일요일 밤에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우리 세대 때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저건 진짜지 저건.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야 저것도 진짜가 아닌데 사실 그것도 진짜가 아니잖아요. 뭐 진짜 연예인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맞아. 그런데 진짜 같아 진짜 같아. 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둘이 바람나서 어떻게 해? 막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그걸 보면은 저 뭐야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억텐이네. 그냥 억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인방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지.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은 인방도 역시 비슷하게 억텐이라고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사실 그때 되면 정말 인방을 관찰 카메라로 놓고 봐야 되나? 뭐야? 지금 이미 뭐 그러고 있죠. 근데 관찰량이 너무 많잖아요. 그쵸. 너무 많아. 관찰이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져서 싫은 거죠. 모든 건 많아져서 질린 거지 처음에는 다 얼마나 그걸 얼마나 신선하고 재밌게 봤는데 모든 스타일이 만화 스타일이 다 주호민 스타일이야. 그럼 질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죠. 그런 거죠. 제가 얘를 왜 주호민 작가님으로 했냐면 심창맨은 굳이 다 안 채워도 심창맨 만화라도 굳이 다 안 채워도 이미 물려 좀. 아 10%만 심창맨 만화와 채워져 있어도 물려 이미. 근데 사실 심창맨 만화 같은 거는 좀 독보적이죠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3개만 돼도 되게 물릴걸요? 3개가 안 되잖아요. 한 개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안 물린다고. 비슷한 게 하나라도 나왔어요? 고백을 하겠습니다. 예. 하나만 있을 때도 좀 물렸어요. 있었나? 그런 게? 나. 아. 나 하나만 있어요. 아 본인 하나만 네. 있어도요? 3개는 제가 좀 센 척했어요. 아니야 하나 있는 건 괜찮아. 하나 있는 건 얼마나 좋지. 기네스 버거라서 검은색인데요. 검은색이 기네스를 타서 검은색은 아니에요. 빵을 만들 때 기네스를 넣어서만 했을 건데 절대 그렇게 해서 이게 까만색이 안 나오고 이거는 아마 오징어 먹물을 넣었을 거예요. 맥주 들어갔어요? 예. 너 어떻게 나 척할 거 같은데? 괜찮아요. 알코올은 날라갔어. 향만 남았고. 원래 기네스를 외국에서는 요리 재료로 많이 써요. 소스나 이런 거 만들 때. 아니 안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. 조금이라도. 안 날라갔으면 이렇게 빵이 만들어지지가 않지. 이런 게 억텐이라는 거예요. 이게 억텐이 이거 억지지 인마. 야 어우 진짜 뭐가 억텐이야. 억지지 않아. 어 창피해 부끄러워. 웃기려고 한 거지? 알지만
아니 그 생각은 했어. 100% 안 날아갈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99.9만 날아가도 안에 맥주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일상생활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꺼내지. 그런 얘기를 왜 꺼냈죠?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를. 아 이런 얘 한번 듣고 싶어서. 억지 컨셉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 싶어서. 나 억지 컨셉인데 좀 가다듬기 위해서 하고 해달라. 아 궁금해서. 표정 들었을 때 그 표정. 표정. 내가 이 무슨 극혐... 말을 할지 생각하는 표정. 그 표 그 극혐하는 표정과 이게 아 기대돼서. 이런 게 바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방 컨셉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아우 저거 억대. 아우 저거 너무 억지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. 이게 근데 진짜로 억지가 아니고 100% 날라가요? 아니잖아요. 다 날라가요. 100%가 날라간다. 아, 그럼요. 입자가 요만한 입자들이 다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. 알코올은 좀만 열면 가야. 그리고 대다가 또 이제 맥주 알코올이잖아요. 도수가 막 높지가 않다고요. 그래도 안전하게 오늘은 놓고 가야겠는데. 자. 그래. 놓고. 다 과기만 해 봐. 나 경찰 부를 거야. 아지. 그래서 저 불 준비해 주세요. 뒤에서. 막. 이거 그때 이 뭐야 방송 이거 진짜 부드러. 그 성훈이랑 같이 찍었거든요. 같이 이제 그거를 그때 찍을 때 그때 이제 햄버거 집들을 이제 막 투어를 다니는 그런 거였거든요.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텐데. 이태원에서 정말 약간 오리지널 치즈버거라는 거를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. 미국식으로. 진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아. 거의 저녁이고 그날 뭐 햄버거 이것저것 먹고 다녀가지고 아 배도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치즈버거 내가 막 제가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태원에 뭐 줄 서서 먹는다는 치즈버거 집이라고 해가지고 딱 갔어요. 근데 뭐 비주얼도 봤더니 저기 형편없어. 그냥 그래. 되게 눌러버린 어떤 이런 패티에 햄버거 빵도 그냥 되게 조그만 거 툭툭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 치즈만 툭 얹어가지고 그냥 피클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서 있는데 우와 진짜 맛있는 거야.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. 거기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.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너무 맛있고 딱 먹는 순간 아 내 고향 맨하탄 이런 느낌. 진짜로 진짜 미국 맛이 나. 깜짝 놀랐어. 억텐인데? 아니 진짜 억텐 아니야. 아니야. 거기 아, 외국인들이 고향의 맛이라고 찾아온대.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막 아 소울푸드 무슨 찾아와서 먹는데. 근데 형은 고향이 맨하탄이에요? 아니지. 난 대전인데. 근데 그 심지어 거기 일하시는 분도 미국에서 하신 게 아니야. 그냥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 뭐. 하셨대나 하여튼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만든 거야. 근데 너무 카카시 아니야? 카카시? 아니 아 그걸 어떻게 딱 보고 바로 구현해내?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. 그러니까 패티가 정말 바싹하고 되게 얇아요. 네.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막 두꺼운 패티에 막 집착하잖아요. 좀 밑에 두툼하고 막 얘들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얇고 바싹 눌러가지고 만약 바싹 불고기 같은 느낌인데 되게 짭짤하고 진짜 맛있어요.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먹어. 네, 언제 한번 아직도 하나? 하겠죠. 거기는 한번 지나가면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강추. 아 그리고 내가 또 햄버거를 진짜 좋아했던 게 사실은 홍대에 버거비라는 햄버거집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없어졌어. 너무 안타까웠어요. 와. 왜냐면은 밀크쉐이크에다가 감자칩 찍어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거기 밀크쉐이크 팔았거든. 프랜차이즈 밀크쉐이크가 아니에요.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만든 밀크쉐이크. 달라요? 뭐가 달라요? 좀 더 밀키? 부드럽다. 어, 하여튼 좀 더 하여튼 그 비싼 느낌이 있었어 살짝. 햄버거 세트를 시키잖아요. 그러면 요만한 거에다가 밀크쉐이크를 넣어줘. 찍어 먹는 밀크쉐이크를. 아 그런 데가 어딨어. 소스로 쓰라고. 그쵸. 소스로. 이거 뭐예요? 모르는 애들은 뭐야? 오빠 이게 뭐야? 막 이런다고. 이거 찍어 먹는 거야. 이러면은 어머 이렇게 너무 맛있어 이런 게 뭐야 미국 다 이렇게 먹어. 야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젠 척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. 야 순대 누가 소금에 찍어 먹냐 막창에 찍어 먹지 막 그치 야 누가 이거 케첩에다가 감자튀김 찍어 먹냐 밀크쉐이크에다 찍어 먹지. 그렇지. 미국 가면 다 밀크쉐이크 찍어 먹는 감자튀김 먹을지 모르네. 그러니까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한 2000년대 그 한 중후반반 때도 밀크쉐이크에다가 찍어 먹는 거 몰랐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얘기를 몰랐어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제 딱 해주면 딱 갖다 주면 이제 썸 타는 친구랑 같이 딱 가면은 잘난 척 오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썸 단계인데 잘난 척 오지게 하면? 아니.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맛있는 거 먹고 다니겠는데? 이런 어떤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어필. 사실 그게 되게 남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
아, 저희 사실 지식이 많은 걸.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기보다도 맛집을 좀 몇 개 많이 꿰고 있다.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오.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말빨이 좀 딸린다라든가 어떤 유머 감각이 좀 딸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루에 세 끼는 먹잖아요. 두 끼를 먹더라도. 그렇죠. 그럼 만나면 일단 밥을 먹잖아요. 그런데 만나는 장소가 내가 잘 안 가봤던 곳인데라든가 이런 데가 있나? 약간 이런 데를 좀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점수를 높게 사는 거를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 형은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다행이네요. 왜냐면 요즘에는 뭐 앱이 엄청 많잖아. 맛집 앱이 그냥 쉽게 아니 그때도 사실 없던 건 아니었어요.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 차이가 크거든요. 뭐 있다 하더라도 나도 가가지고서는 뭘 먹어야 되지? 이럴 수 없잖아. 적어도 사전에 몇 번은 가보거나 한 번이라 가봐가지고 아 여기 이런 게 맛이 이런 게 있구나. 아 이건 이렇게 먹는구나. 여기를 내가 한 번 가봤지만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 느낌 또는 단골 같은 느낌은 더 좋지. 내 얼굴 알아보게 약간 좀 하면 더 좋지. 그럼 딱 가가지고 예를 들면 글쎄 오늘 뭘 먹을까?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. 아 이것도 사실 연애 꿀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.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한중일 분식까지 해가지고서는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자 지금 뭐가 땡겨? 그럼 사실 난 뭐든지 좋아 보통 이러죠. 아 뭐가 땡겨? 먹고래니까. 예, 보통 자기가 내가 뭐 먹고 싶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. 선생님 나는 뭐 아무런 상관 없어 이런 식이에요. 사실 이때가 제일 난감하거든요. 그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? 라든가 안 겹치게. 안 겹치게 하려고 최대한. 사실 이게 어떤 배려죠. 디테일이고. 아 저는 안 물어봐요. 햄버거 먹어. 아 그럼 안 돼요.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아무거나 그건 햄버거라고 생각하겠다. 알려줘야 돼. 아. 그러면 이제 몇 번 하면 말합니다. 난 뭐 먹고 싶다고. 마음속 깊은 울림을 그쵸. 귀 기울일 줄 알게 돼요. 그쵸, 그쵸. 나는 뭘 먹고 싶었는지 평소 생각을 안 해요. 햄버거를 몇 번 먹으면 나는 진짜 뭐 먹고 싶지? 마음속에 귀를 기울입니다. 그래서 말해요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약간 살짝 비틀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글쎄 나 어제 저녁에 뭐 삼겹살 먹었는데 그러면 그래? 좀 다른 삼겹살 먹어볼까? 라고 살짝 재미를 살짝 주고 하하하 한번 웃고 좋다 네, 그런 다음에 사실 삼겹살 먹으면 안 되겠죠. 네.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약간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점심 살짝 가볍게 한번 좀 쳐주고 저녁을 살짝 무겁게 살짝 쳐주는 거 어떨까? 아, 강약 그렇죠. 그럼 점심은 약간은 가볍지만 가격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.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브런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살짝 유도를 합니다. 보통은 그러면은 따라와. 거의 영양사인데? 웹툰 작가 왜 하? 영양사 하지? 강약 조절 그렇게 잘하는데 음식으로? 영양사님들이 진짜 이거 잘하거든. 아 그렇죠. 영양 그거랑 분석 다 해야지, 해가지고 해야지. 안 질리게. 그렇죠.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서 거기에요. 아. 하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막 해서 무슨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계단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식으로 하잖아요. 내가 많은 어떤 음식이나 어떤 가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. 상대방으로 하여금. 그래 그러면 가볍게 브런치로 치면은 잠깐 어떤 브런치 여러 스타일이 있거든. 뭐 예를 들면 미국. 또는 어떤 미국도 어떤 맨하탄, LA 막 이렇게 또 그래봤자 LA면 햄버거겠지. 뭐 맨하탄이면 샐러드겠고 이럴 거 아니야. 뻔해. 난 들어도 몰라. 거기서 거기야.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제 아 그래 그럼 내가 봤을 때 거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딱 데려갑니다. 사실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닌데 그냥 이런 이야기만 함으로 인해서 슬슬 유도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뭘 먹어도 맛있고 뭘 먹어도 다 배부르고 좋죠. 이유를 갖다 붙이고 대충. 그렇죠. 이유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만큼 배려하고 있다. 너한테 이 정도로 내가 맞춘다. 그러니까 어차피 돈가스 먹을 거였는데 그러니까 후보 한 두세 개 있어요. 그렇지. 돈가스랑 김치찌개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렇지. 아, 좀 느끼한 거 싫어해? 김치찌개. 그렇죠. 좀 약간 튀긴 거 좋아해? 돈가스. 그렇지. 하나인데. 아, 맞아요. 그럼,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맞춰준 것처럼. 맞죠. 그런 식으로. 근데 확실히 그러면은 좀 호감을 가질 거야. 아, 당연하죠. 왜냐면 이 남자는 내가 뭔 말만 해도 거기에 맞는 음식을 데려다 주네? 그렇죠. 마치 내 생각을 따라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. 그리고 고민을 같이 해주잖아. 그렇죠. 뭘 먹고 싶어 할까? 그렇죠. 맞아.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유도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. 그죠. 그렇게 살아왔고. 그렇죠. 이게 절대 뭐 선수의 느낌이 아니에요. 그냥 일단 준비라는 느낌이고 나한테 맞춰주는구나 이런 느낌 뭐 이런 것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항목을 정해서 억지로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아전인수 정리 안 하면 안 돼?
아니, 너의 입에서 정리 안 했으면 좋겠어. 왜요? 너의 입에서 정리, 왜 불쾌한지 모르겠지만, 네. 이상하게 너가 정리를 하면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알지 말아 압축되는 느낌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뭔지 모르겠지만. 그 뜻이 아니에요? 아니, 억지로 맞추다니요. 그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자연스럽게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. 근데 일종의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어떤 스킬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는 기본기라고 봐야 돼요. 이 정도는 어떤 연애를 하거나 뭐 할 때. 애티튜드의 문제구나. 그렇죠. 태도를. 그렇죠. 태도죠, 태도.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. 뭔가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제가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데 한번 가보시겠어요? 그럼 이미 이쪽도 기대가 돼 있어.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 페이스로 끌고 오는 것도 있는 거야, 이거는. 어떻게 하면은 앞에 거는 상대방한테 맞춘다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나라는 캐릭터를 심어주는 거거든요. 보통 사람이 있잖아요. 누군가가 무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. 길 가다가 그 비슷한 걸 보잖아요. 그 사람 생각이 나. 예를 들면 침착맨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. 햄버거를 지나가다 보면. 그럼 햄버거를 별로 안 친해도 지나가다 햄버거를 보잖아요. 그러면 갑자기 침착맨이 생각이 나. 아, 햄버거만 봐도. 그런 게 있어요. 진짜로. 이 사람을 내가 별로 많이 안 친해도 그런 게 있다니까. 그럼 내 생각만 하겠네. 왜냐면 햄버거집 없는 동네는 없거든. 그렇지. 편의점만 근데, 가도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아, 나는 뭐든지 좋아. 이것보다 나는 특정한 무엇을 너무 좋아해.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러면 얘를 지나가다가 그게 있잖아요. 왜? 아니.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그 사람 생각이다.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조금 이제 뭐 조금 친해지잖아요. 그럼 생각났다고 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뭐 내가 받았어.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걸 줄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뭔가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는 귀여워요. 그치. 네.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뭐 어떤 간악한 어떤 그 악마가 아니고서야 하물며 동물도 지나가는 똥개도 이 똥개가 뭘 좋아한다는 거 알면은 막 어디 가서 뭐 먹다가도 이거 애착이가 더 애착이가 아 그 걔 이거 좋아하는데 싸갖고 와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줘 이게 이게 보통 심리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걸 어느 지점에 써먹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뭘 너무 좋아한다 특정 어떤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어필한다라는 것도 되게 좀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.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뭐를 좋아한다는 캐릭터가 잡히면은 그죠. 네. 특별한 사람이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. 누구한테 뭔가 선물을 할 때 얘가 뭘 좋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뭘 좋아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진짜 다 미쳐버려. 어려워. 그러면 좀 고민하다가 그냥 말자. 이래버리고 사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리고 좋아하는 게 비싼 게 아니고 되게 구하기도 쉽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야. 그러면은 솔직히 이 친구 뭐 생일까지 챙길 정도는 아닌데 뭐 카카오톡에 생일 떴어. 비싼 것도 아니야. 그러면은 되게 가볍게 선물해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너 이거 좋아하지? 하면서 딱 보여주면 상대방 너무 좋아해. 또 막 고마워 뭐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이어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차돌짬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누구예요? 그 프라이버시. 개인 알겠습니다. 차돌짬뽕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차명수 씨님이 좋아하시는가 보구나. 생일이에요. 네. 생일이면은 아! 얘는 차돌짬뽕이지 하면서 걔 사는 근처 다래성에 네. 10만 원 충전해 놓는 거예요.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해주는 사람도 기쁘고 네. 받는 사람도 당연히 좋겠지. 그렇게 또 뭔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거예요.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뭐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다. 그렇죠. 근데 사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확실히 뭔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. 저도 이제 최초를 초한테 이미 뭘 좋아 대바대 좋아하잖아. 네. 얼마나 쉬워요. 대바대가. 근데 왜 대바대를 좋아해? 아, 나 진짜. 안 그래도 요즘에 잔인한데, 요즘에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노력 중이거든요, 요즘에. 네. 아무리 봐도 이제 태교를 대바대로 할 것 같아 가지고. 아. 어떻게 합니까, 그러면? 어쩔 수 없죠. 좋아하는 걸 해야죠. 태교를 대바대로요? 으아! 둥둥 가방 들고